자동차 패스 M8 누르시고요. 자동차 매장에서 보시겠습니까? 예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M8. 품격 있는 당신에게 M8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MW 그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기 원해왔어요. M9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플래그십 모델인 M8, M8. 색상 같은 경우는 빨강색, 더 빨강색, 초코색, 파랑색, 더 파랑색, 회색, 흰색, 검정색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검정색으로 무료 M8 무료 여러분들 900클릭. M8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살 돈이면은 포르쉐 파나메라를 산다, 아니면 이거 살 돈이면은 벤츠 AMG GT 포드 쿠페, 경쟁 차량들이 굉장히 많지만 M8은 M8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차체, 이것이 바로 M8의 엔진, 이 유려한 쿠페 라인. 내렸으면은 트렁크는 꽤나 깊은데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내부 이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제가 일단 타볼게요. 핸들은 원형으로 되어있군요. 디컷 핸들이 아니에요. 뭔가 살짝 아쉬운 것 같은데? 얘는 분명히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근데 이거는 BMW 7시리즈나 아니면 세단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왜 공격적으로 내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BMW? 벤츠나 포르쉐 같은 애들은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엄청 달아놨는데 얘는 왜 이렇게 얌전해? 어쨌거나 BMW M8은 밖에서 봤을 땐 진짜 멋있다. 기어봉 주변이 전부 다 터치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근데 좀 야성적인 느낌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포르자 호라이즌 5는 부금 소리가, 아니 엔진 소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히 특출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실제 M8은 가까이서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디자인은 진짜로 이뻐요. 이거는 사진을 찍고 가겠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 아름다운 차체, 이 휠, 제가 예전에 가끔씩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뒷모습이 진짜 이쁘거든요. 실제로 봐야 되게 이뻐요. 제가 이거를 좀만 도색을 해볼게요. 새로운 디자인 찾기, 그냥 이거로 고를게요. M8 퍼포먼스 스타트. 와, M8이 무려 4대.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37km, 출력이 617마력, 배기량은 4410cc, 1975km. 꽤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초반 스타트 가벼워요. 아, 그리고 핸들은 살짝 무거운 느낌. 핸들이 그렇게 팍팍 들어가진 않는데 왼쪽으로.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서스가 튼튼해요. 가속력은 좋지만 핸들은 살짝 밀린다는 거.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옆으로 달리기. BMW 오너라면은 옆으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뭐 대충 봤으니까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자, 엔진, 기본 엔진 5.1리터 이런 것들이 있고, 바디키트 볼게요. 바디. 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리어 윙, 얘도 마찬가지로 스포일러를 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범퍼도 개조가 가능하고, 와우 마이 갓. 그리고 스커트 당연히 개조가 되죠. 후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조가 되고. 근데 시간 관계상 개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걸 그냥 씁시다. 아무거나 받아볼게요. 이거 900클릭 추브라트, 추브라트. 설마 전부 다 M8? 과연 최강의 M8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인 아웃, 한 명 리타이어. 끝으로 왔다가 브레이크 미리 밟고 이쪽으로 무난하게 스타트. 브레이크 미리 밟아야 돼. 미리 밟고 앞에 사람 박치기. 죄송합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레이싱 공식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데 어째서 3등이지?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M8보다 M4가 더 재밌어요. 이게 게임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M4보다는 M2가 찰지죠. 이게 자고로 스포츠카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세요. 이게 디자인은 진짜 멋있는데 레이스할 때는 살짝 아쉬운 느낌? 포르쉐다, 나쁜 포르쉐 같으니라고. 앞에를 보시면은 빠르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검정색 BMW M4, 그리고 경찰차 폴리스, 아우디 RS6, 위쪽에 경광등까지 달려있어요. 경광등까지. 생존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는 맵 하이 한번 갔습니다. 나이스 샷,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좀비한테 물렸죠? 여기까지.